그럼 브램튼 가까우니까 뭐 당연하지. 네, 저희는 지금 한밤중에 여기 지금 9:30, 9시 30분 넘은 시간인데도 여기가 지금 문을 여는 곳이 있네요. 10시까지네. 세러데이도 10시까지네. 썬데이는 또 10시까지, 다 10시까지네요. 저희가 아주 마침 이거 찍을 만큼 시간에 잘 들어왔습니다. 프레시코가 엄청 큰데, 그래도요? 큰데네. 이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쪽 덕분에, 데모그라피가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그럼 먹을 게 달라지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잖아. 호두, 이거 뭐야, 월넛도 있고. 그냥 쭉쭉 한번 봐도, 이런, 쌀은 어떻게 된 거야? 네? 다 이 나라에 온 거야, 이런 거. 땅콩, 프레시코 애들이, 에? 이건 또 뭐야? 차키. 아이고, 여기 바쁘네. 그러니까 정말 못 보던 게 많네. 과자 종류도 이곳 인종들, 스파이시 파라가 있는데요, 여보? 저거는, 이건 또 뭐야? 오늘 좋은, 갑자기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계기가 아니면 여기 와봤을 리가 없고, 이렇게 좀 다른, 프레시코라는, 할랄. 여기, 인도나, 모슬렘, 뭐 이런 분들 많이 사니까, 파키스탄이, 뭐 이런 사람들, 이따가 한번 여기 쭉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할랄 보이잖아. 그냥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한 바퀴 쭉 보고서 프런트인데 여기를 한 바퀴 돌고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럼 가셔. 그랬구나. 내가 덜 급하죠. 이것도 있네. 발리. 옛날에는 참 많이 먹던 뭐 심플리 오렌지도 보이고. 여기는 마요네즈도 다 스파이스 마요네즈가 이렇게 자리를 만져. 지금은 또 여기 있네요. 카레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왔을 때 이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봐야 돼. 그지? 네 나라를 왔을 때가 뭔 소리야? 딴 나라 갔을 때? 딴 나라 갔다가 이제 이 나라 또 올 거 아니야. 아, 그럼 다시 여기를. 이제 여행으로 이제 다니는 거니까.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구경을 해야 돼. 아유, 참. 아니면 미리. 갈 나라에 비슷한 곳 모여 사는 거 뭐 이태리 마을 뭐 이런 데처럼 그 스트릿 많이 그런 데는 갔는데 이쪽 브램튼 쪽은 올 일이 많이 없었지. 옛날에 뭐 인디언 푸드 먹고 싶다고 뷔페를 찾자 막 그런 거 할 때 빼놓고는 그때 아주 한 번 두 번의 경험 갖고는 말할 수가 없지. 인디언 옛날에 지금 기억나는 건 옛날에 왜 우리 옛날에 어디 살 때지? 그 이웃에 굉장히 그 부자 인디언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 우리 놀러 오라 해갖고 갔었던 부인이 뭘 하는 그냥 금이 번쩍번쩍하는 옷 입고 있던 아저씨. 우리 어디 살 때지? 어디 살 때 우리 처음 인디언 패밀리가 우리한테 무슨 음식을 대접했어. 우리 그 집에 갔었었거든. 거기가 어디지? 가스톤에서 일어난 일 같기도 하고. 어디지? 무슨 동네에 집이 있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애들 어릴 때 그게 처음 인디안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 봐 이거 지금 얘기를 그래서 찍습니다. 여기 샤퍼스 록마트 빼고는 다 그쪽은 괜찮은데
여기는 인디안 색채가 별로 없네. 전부 무슨 여기 있잖아. 조할 스위트. 어디? 캐터링 레스토랑. 아, 스위트. 조할 스위트 저기 차도 있네. 조할 스위트 이게 그거고. 케이터링 하고 그러니까 차로 다 들고 날라댕겨야 되고. 오, 저거로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이벤트 할 때처럼 저거 트럭이 움직여갖고도 가서 뭐 하나 본데? 여기도 자메이칸 레스토랑이 있네. 피자, 그 아까 내가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자메이칸 패티가 결국은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뭐죠? 그 나라로 가서 일하러 가고 막 이랬잖아. 그래갖고 인디언 스타일의 패티, 그 카레 비슷한 게 자메이칸 스타일로 또 변해가지고 거기 재료로 뭐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카레 요리가 캐리비안에서 나오지? 그런 생각 안 들으셔요? 왜? 그러니까 커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인도에서 인도양에서 어디로 갔어? 아프리카 쪽으로도 많이 갔잖아, 인도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결국은 또 뭐 지내다가 캐리비안 쪽으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막 남미에도 많이 위치게 거기 어디야. 심지어는 우리 아는 사람 그 헥터 동, 뭐지? 동생의 와이프가 차이니즈 디센던트잖아요. 응?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더 올라가.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여기 집이야, 이제 집 동네야. 저기는 내 생각에는 없고요. 이게 플라자 이쪽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이게 주택가인데. 여기 플라자들. 아, 열심히가 다 닫았구나. 이제 닫지 당연히. 이제는 우리는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거지 지금. 갑자기 한밤중에. 여기도 미스터 미트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뭐 피자 노바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우리 다 보던 것이고. 여기 스타벅스 커피가 두 군데인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것만 말고도. 이거는 뭐야, 문 열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일하는 사람만 있고 문 닫을 것 같은데. 피자 노바가 오히려 늦게까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있어. 피자는 밤에도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지금 처음 온 동네에서 한밤중에 이러고 있는 저희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뭐 밑에 잘도 뭐가 있어?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봐요. 밤에. 그러니까 지금 플라자 먹는 거는 이쪽 있는 것 같고 저기는 뭐가 환한데 뭐지? 이게 무슨 길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길로 왔나요? 아니, 좀 이제 사우스. 아니 헌팅턴이냐고 이게. 헌팅턴 그러니까 사우스인데 헌팅턴 길인가 이거?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갔으니까. 밑에도 뭐가 있는데? 네, 가보셔요. 그럼 세븐이야 거기. 세븐. 여기 랭스테프니까. 그래서 거기 저기 우리가 세븐으로 해갖고 브램턴 들어갔지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 브램턴 무슨 파괴 갈 때. 우리 무슨 거 타고 갔어요. 세븐 길로 갔던 것 같은데. 그럼 세븐 근처엔 당연히 또 뭐가 있겠지. 티몰튼이 여기 있네. 거봐. 에베네젤. 그 에베네젤이 아까 뜨더라고요. 뭔가 할 때. 페트로 캐나다와 티모튼이 같이 가는 티모튼, 그 티모튼인가? 옆에 있네. 여기 티모튼 있고. 잔뜩도 밑에 잔뜩 있고. 웬디드도 여기 있고. 저기 뭐지? 비바보이즈, BMO. 이렇게 낯선 동네 와서 동네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나름 굉장히 캐리비안 플레이버가 보였어요. 여기 캐리비안들도 많이 와서 또 있을 수 있나 보네. 아, 우리는 프레시콜 갔다 왔는데 여기 또 푸드 베이직이 크게 하나 있고. 언더런? 언더런 뭐야? 언더런이 이것도 무슨 카페 같은 거 아닌가? A&W. 아까 A&W가 어디 있다 그랬던 게 여기였나 봐. 여기는 왜 기름값이 이렇게 싸? 160배야? 다음에 170 넘는데. 진짜 그래요, 지금? 아니 오늘 내린 건 아니고? 맨날 요즘 가스비가 너무 적어라서. 어? 이제 더 가봤자 없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먹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 제가 오늘 저녁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가스를 저거 저는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점심 그 뭐야 만두집에 만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떡 해놓은 거 먹었고 또 뭐지 미역국 오랜만에 든든히 먹고 저녁에는 아직도 너무 배가 안 고파서 한 7시 반경 오늘 여기로 와야 되니까 내가 뭘 먹고 온 거지 굉장히 간단히 먹고 나왔는데요 하나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시장해지는 게 이따가 밤에 늦게 집에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속은 더 편히 잘 수 있겠네 다행히도 지금 해모임을 먹어놔서 네? 네, 저녁으로 먹은 게 해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하루 종일 어차피 이제 이 거리에는 뭐 많이 보이는 게 없어서 여기 다시 이제 잠시 스탑 지금 하이웨이 50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별 게 없어요 그죠? 아니야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저기 가면 또 뭐가 있었어 그쪽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 더 동쪽 살짝 더 동쪽 여기 뭐가 아까 기름까지 내리 167. 아까 저기 160에서 엄청 싼 거야. 예. 아까 거기가 그건 뭐지? 그게 그 뭐야 무슨 이름이 다른 거였죠? 뭐지? 이런 거 아닌 거지? 그거 미국 거 뭐야 이거? 에이? 옛날에 우리 저 쉘도 아니고 우리 월마트 뒤에 살 때 그 앞에 가스 스테이션 하나 있었잖아. 에스도 아니고 뭐야 여러분? 그게 투마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에이? 미국 거 그런 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야 번이나 이런 데까지 막 엄청 많이 나가지 않고 요 정도만 나갔다 오는 건 아니 여기서 저쪽으로 지금 이렇게 한 칸 갔듯이 한 칸 가면 20 하이웨이 27하고 이게 하이웨이 427이잖아요 이게 요 사이 어디에 랭스테프에 집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랬어 멀리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요 정도에서는 한번 왔다 갔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뭐 막 찾을 때 그걸 봤다니까 티모튼을 찾다 그랬나 뭘 찾다 그랬나 이거 봐요 여기가 완전히 하이웨이 두 개가 지나가니까 엄청 광활하다가 저쪽에 그죠? 뭐가 있잖아 불이 샵 뭐지 무슨 하여간에 커피숍 막 이런 거 찾을 때 티모튼 칠 때 나왔나 그랬어 거기 좀 더 가야지 뭔가 아 거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냥 여기를 여기 봐봐 이거 고압선 또 지나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가 같은 거 없는 거 잘한 거 같은데 저 앞에 저기 저 가스테이션 있는 저 두 개가 가스테이션 있으면 거기 근처에 뭐가 있나 봐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지도상에 많이 나타나는 거는 없고 여긴 고압선이 엄청나게 지나가는데요 이거 세 개가 막 어휴 이건 뭐 대단하네 완전히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 당연히 여기는 완전히 와 세상에 무슨 고압선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 여기 뭐가 보이는데 여기는 여기 가려면은 지금 27번 지금 27번가 하고 427하고 사이 가스스테이션 밖에 없다고 저기 뭐가 있는데 덴탈도 있고 이거 봐 몸 플라자 같이 약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번이야 아, A&W 아까 참 봤구나 아니 A&W 아까 있다 그랬던 게 이걸 본 거였어 그러니까 하이투에이세븐 요 사이에 이게 있네 그래서 A&W에 가야 되나 보다 했는데 아까 저쪽에 티모튼을 찾아놨고 그러면 저기 뭐 CIBC도 보이고 하는데 뭐야 저봐 저쪽에 뭐가 있는데 헐 이 동네를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재밌네 저봐 이 저거가 그런 또 무슨 포티노스 그거 포티노스가 슈퍼마켓 아니야 저것도
슈퍼마켓이에요. 우리가 그때 어디지? 킹인가 어디쯤에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해봤던 여기 포티노스라는 게 있네 막 했던 그건데 밖에서 이렇게 찍어 가야 되겠네. 이건 이거 하나가 여기를 다 잡고 있네. 응, 슈퍼마켓. 이건 어디 건지 이쪽 서쪽에만 있는가 봐요, 거의. 영에서, 서쪽에서만 본 것 같아요. 어, 엄청, 여기 봐, 여기. 엄청나게. 엄청 큰데, 여기도? 어. Your 슈퍼마켓인데, 포티노스, 이거, 그 번에 새로 진, 그 누구야? 누구지? 얘 오늘 핫샷 하는 친구 사는 동네에 그때 우리 잠깐 티머튼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저 큰 슈퍼마켓이 있던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다시 가봐야지 그랬는데 그거 뭐 가볼 새가 없네. 한번 제스민, 제스민네 골든 로터스 해갖고 차이니즈 레스토랑 하나 있고 어, 저 포티노스가 다 사람 만나기도 저기 괜찮을 것 같고 엄청 저렇게 크게 여긴 이게 하나에 또 저걸 자리하고 있네 완전히. 그쵸 이거 봐요 여기 식당가처럼 쫙 돼있잖아. 의자 딱 있고 뭐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깔끔하게 잘 해놨네 널찍하게. 어 갑자기 자꾸 먹는 데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점점 더 배가 고픈 건 아닌데 그냥 군침이 돌으려 그러지. 뭔지 어떤 음식 냄새를 맡고 와서는 아마 저기서 인디안 그 음식 냄새를 많이 받았어. 야 아까 재채기 엄청 나오는 거 보면 뭐가 나한테 알러지한 게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는 165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27인가 27하고 47하고가 엄청 가까워. 그냥 바로 옆이야. 그리고는 아까 하이웨이 50. 그러니까 하이웨이 50 거기 그 선상 지나야지만 주택가. 그럴 수밖에 없네. 고압선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근처에다가 뭐 집을 많이 질 수도 없고. 어, 여기 그래서 뭔가 황량한 듯도 하고 참 완전 느낌이 다른. 그러니 진짜 코끼리 다리 만지기 뭐 이런 느낌이야. 그죠? 캐나다가 얼마나 광활한데 에? 저 동에서 서 완전 느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캐나다 이거 뭐야 이거 토론토 동서도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이거를 캐나다의 어느 한 곳에만 왔다 가서 어, 캐나다에 우리는 뭐 다 아는 사람처럼 막 말하는 거 여기서 28년 20 이렇게 살아도 또 우리가 경험 못한 어떤 것들이 또 있고 저희는 보통 그래도 뭐야 화이트들이 사는 곳에 많이 살아서 그래도 그런 리얼 캐네디언들하고 많이 지난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이민 온 또 많은 다른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우리 뭐 한인타운 가면 한인 느낌 많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다 찾아다녀 보지는 못한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 그런 게 이제 눈에 또 들어오네요 여기 와서. 여기 지금 보통 다 화이트들만 모여서 이벤트 하고 막 이러는 동네인데 여기까지가 다 번이라는 거 오늘 어, 헌팅턴까지는 번에 속한다는 걸 오늘 알고 그 이제 경계 거의 경계 브램튼 경계에 왔다가는 어, 좋은 경험입니다. 아무튼 아 여기는 뭐지? 여기도 카풀에서 나가게 된 파킹이네. 카풀팍이네. 어, 하이웨이가 쭉이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카풀에서도 가게 시내로 들어갈 사람들 그런 거는 잘 해놨어요 진짜. 자 이제 또 여기서